저 신무관님, 김가영 병실에... 아이고, 우리 형사부장님 오시네. 축하드립니다, 황 부장님. 저 저희 방 안 옮깁니다. 에? 아, 삼부장실로 가셔야죠. 저 부장 아니에요. 이것들 다 푸세요. 아니, 저희 게시판에도 올라왔고. 예, 윤 과장님. 저 지금 가면서 병원에 연락했는데요. 김가영 씨가 없다는데요. 네? 없다고요? 혹시 뭐 퇴원한 겁니까? 아니요. 가영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병원에다 체크해달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가영이 엄마랑 어떤 남자랑 같이 나가는 걸 봤답니다. 어떤 남자요? 그것까진 모르겠다네요. 어떡하죠? 혹시 가영이 어머니 집 주소 아세요? 제가 거기로 가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병원으로 가십시오. 김가영 파일 어디 있습니까? 아, 그게... 아, 이게 어디 들어갔나? 여기 어딘가에... 왜? 선배님, 지금 시간 되세요? 급한 거예요? 잠깐 뵀으면 해서요. 내가 다시 할게. 나가면. 아, 네. 무슨 일이지? 병원 근처에 없습니다. 갈 만한 데를 찾을게요. 김가영 씨 어머니 계십니까? 김가영 씨. 예, 경희님. 지금 김가영이 병원에서 어떤 남자랑. 목사님, 저 지금 가럴동 가요. 가럴동이요? 방금 변사체 신고가 들어왔어요. 대준빌라 가영이 살던 집이요. 그 집에서 젊은 여자 시신이 발견됐대요.